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와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한 돌로 침을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이 세상은 그침 없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허물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큰 죄인인 것을 주님은 또한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괜찮다, 괜찮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나냐, 너에게 돌 던지는 자들이 어디 있나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괜찮다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네가 새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죄를 지어 넘어진 인생도 사람의 정죄를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데, 여러분, 날때부터 소경이 되었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날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위 없은 사람, 딱한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날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인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말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저렇게 태어났으니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그 어느 누군가의 자기의 혈육 가운데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런 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제자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제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그의 죄, 또한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가늠하는 죄를 범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날 때부터 이러한 고통을 갖고 살아간 그 인생을 향해서도 이것이 네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저주의 상황 속에서, 아니 이것을 어떻게 저주가 아니라고, 이것이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저주받은 인생이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정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얼마 전에도 제가 간증을 듣는데, 뭐 그분은 날 때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는 아들을 원했는데 본인은 딸로 태어났답니다. 아기가 어머님에게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시어머니가 오더니 저 아기를 버리라고 그래 말했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 기다렸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또 이 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냥 애를, 그 갓난 아기를 가지고서 막 던져버렸대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아기가 그 일로 인해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한평생을 곱추가 되어서 살았다고 하는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참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고 이 고통 속에서 한평생을 이런 장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나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축복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도 뇌성마비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대. 정말 본인은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장애로서 정말 몇 번이나 죽고 싶어도 몸이 비틀려서 자기의
이 동맥을 끊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못해가지고 죽지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그 가운데도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 나도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에 이 뇌성마비 사기 전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잘 알죠. 왜 과거에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전혀 몸을 쓸 수 없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 그 몸이 나아졌다는 거죠.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그가 정말 여러분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 그런 말씀을 듣고 그가 한 번은 한국에 오셔서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라도 낫게 하셔서 내가 주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제 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기도를 했답니다. 방송국에 와서 이제 선교 간증을 뭐 말도 잘 못하시죠. 그냥 아주 은울하게 천천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해요. 그때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마치면서 그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선교지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짝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근데 자기에게 뭐 7분인가 분이 여성이 전화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사람이 다 자기와 같은 장애인이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사람 자신이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전화로는 뭐 잘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7번째 전화하신 분이 전화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장애인인 줄조차도 자기는 잘 몰랐대요. 그리고 그 여인은 너무너무 건강한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는 두 분이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정말 나이 23살이라는가요?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를 보고 만나자마자 첫 번째 만나서 한 30분, 40분 이제 이 선교사님은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자기 간증만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40분 얘기하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셨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 그 인생 가운데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장애, 어떤 고통, 어떤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저주인가,
이것이 내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내가 이 기로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약한 원수가 그리는 그림이 우리 인생 속에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도 내가 저주의 가장 밑바닥 속에 있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내 심령,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음성, 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답니다. 이 세상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께 긍휼을 입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볼 수 있다고, 나는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 정죄하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 나의 의의, 그저 내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저주받은 인생,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인생, 어떤 상처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찢어지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오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살아있는 인생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면 인간의 생명,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게는 아무 소망도, 아무 의의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내 가운데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죄를 당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로,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절망하게 하는 말, 많은 비난과 비판과 그 수많은 저주의 소리들이 우리를 그야말로 저주의 수렁 속으로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못난 인생을 향하여서도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나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그린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는 주님의 그 소망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으로 달려가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이것이 나의 저주구나, 이것이 나의 죄악이구나, 이것이 나의 병든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너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기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 인생으로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새롭게 만드시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